안녕하세요. 이연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이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주예요. 처음부터 내가 할게. 찹쌀떡 하는 거부터 할게. 이현이 밑에 보면 안 돼요. 자, 이연맘이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쌀쌀한 겨울날 밤이 되면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 무슨 소리냐면 찹쌀떡 메밀무 이런 소리를 들었어. 너희들 들어봤어요? 아니야. 지금은 이 아이들은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직까지 도시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연맘이 이 요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연이하고 연주가 작년부터 이 요리를 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자, 오늘의 요리 제목은 찹쌀모찌.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모찌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제가 모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찹쌀떡.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연맘이 만드는 찹쌀떡은 네. 현미로 만든. 현미로 만든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찹쌀떡이에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무슨 가루일까요? 찹쌀. 현미 찹쌀 가루 3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팥. 네, 팥 앙금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녹두? 아니에요. 이은이는 어디서 많이 본 게 있어서 녹두라고 하네. 이건 아몬드 가루예요. 껍질 깐 아몬드를 이렇게 건조시켜서 곱게 빻아놓은 아몬드 가루. 이게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호두. 이 아몬드 가루는 이렇게 팔아요. 제가 직접 껍질을 까서 말려서 분쇄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놓은 걸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놓은 거고 이현이는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호두는 제가 이렇게 굵게 다져놓은 것이고 꿀가루가 필요하고요. 꿀가루는 이 쌀가루에 들어갈 꿀가루는 한 큰술, 그 다음에 바닥에 깔고 한 큰술에서 두 큰술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오일이, 올리브오일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 두 큰술이 필요해요. 자, 우리 설기떡 만들 때 쌀가루 한 컵에 물 몇 큰술? 자, 손가락 보세요. 한 쌀가루 한 컵에 물 한 큰술. 근데 찹쌀떡은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쌀 두 컵에, 여기다 할 거야.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미 찹쌀가루 세 컵에 물 두 큰술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몇 개 나올까? 우리 찹쌀떡이. 18개? 몇 개 정도 나오냐면 12개 정도 나와요. 크기는 한 35g에서 한 40g 사이 크기로. 예, 그래서 한 12개 정도 분량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물 주는 거 해봤지? 네. 이렇게 이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데. 자, 이연맘이 물을 두 큰술을 이렇게 놓을게요. 자, 물 두 큰술 이제 한번 비벼보세요. 자, 이렇게 곱게 이렇게 비비는 이유는 이 물하고 쌀가루하고 잘 수분이 이 쌀가루에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게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찹쌀떡은 설기떡보다 물이 아주 이렇게 민감하게 물의 양이 작용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앙금이 보이죠. 둘 다 집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껍질이 없는 아주 고운 팥 앙금, 이거는 껍질이 있는 통 팥을 넣어서 이렇게 조린 앙금이고요. 자, 150g이 필요해요. 지금 이 12개 분량에 150g의 앙금이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앙금, 콘 앙금 가지고는 팥 양갱. 양갱 너희들 좋아하지? 네. 그 양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걸러내주는 고운 앙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앙금 만드는 방법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네이버 킹스 메신저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 맛있는 맛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거기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두 가지 종류의 팥 앙금을 직접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앙금이 준비돼야 이 찹쌀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앙금을 미리 준비해 놨고요. 자, 이 물 좀 필요해요. 이현이가 설기떡을 몇 번 만들어 보더니 자신있게 물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얘들아, 이건 찹쌀떡이거든. 설기떡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설기떡보다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자, 이렇게 한번 지어보면 그래도 모양이 잡히지? 네. 이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젖은 면보가 필요해요. 면보를 한번 물에 적신 다음에 펴요. 그리고 뽑는데 3컵에 한 큰술이면 돼요.
이현이 어우 그런데 좋아가지고 자 이것은 찜기에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찜기에 찌기 전에 바로 전에 이거를 해야지 미리 이렇게 섞어놓으면 반죽이 질어지니까 지금 얘들아 한번 잘 섞어보세요. 맛있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 꿀가루로는 바닥에 면보에 이렇게 좀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깔지 않으면 나중에 이 찹쌀떡이니까 아주 찰지잖아요. 이 면보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반죽을 구우면 아주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 됐어요? 네. 자, 잘 해보자. 이제 여기다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얘들아. 네. 잘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이 엄마미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양이 많을 경우에 설이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양이 적잖아. 네. 양을 많이 할 때는 이렇게 한 움큼씩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찰떡 만들 때 이거 노하우예요. 제가 그냥 뭐 평상시 그냥 작은 양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은 양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이 찜기가 이 찰떡이 쪄지면서 옆으로 이게 구멍을 막으면서 이게 잘 안 익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앉혀주셔야 훨씬 떡이 잘 익어요.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까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찜기에 올리자. 그 다음에 이 엄마미 여기 찜기를 미리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끓는 물솥에다가 몇 분? 15분.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이걸 만드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15분 정도 찌면 될 것이고 지금 이 떡이 쪄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자, 이 떡이 쪄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아. 자, 뭐냐면 이 앙금을 넣어야 돼. 앙금에다가 견과류도 넣어. 맞아요. 이엄마미 하는 떡은 특별한 떡. 이 엄마미 안에 한 앙금에다가 호두를 다져서 같이 섞어서 호두 씹히는 맛이 아주 좋은 그러한 제가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류 같이 좀 섞었어요. 그리고 호두는 20g 정도가 필요해요. 호두를 섞고 20g 이렇게 많아요? 지금은 40g 지금 제가 찌고 있는 떡은 두 배 분량에 24개 할 분량에 그러한 우리 이현이는 눈썰미가 좋아서 이게 20g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안 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거를 작은 크기로 다 시범을 보여줄게요. 이 팥이랑 앙금이랑 호두랑 잘 섞는데 요만한 크기로 자 요만한 크기 정도 한 15g 정도 되거든요. 요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여기다 쭉 진열했다가 진열해서 느낌이 좋다. 아주 보들보들하죠? 요 정도? 그 정도보다 약간 더 커도 돼요. 요 정도 비교 한번 해볼까? 동글동글 말아서 조금만 더 크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미리 앙금을 작게 이렇게 빚어놓으면 조금 있다가 떡 만들 때 아주 간편하고 좋거든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제가 숙제를 넣을 때 재밌겠다. 네,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이 엄마미 또 준비한 한 가지 도구는 자, 이거는 화상 방지용 장갑. 떡 만들 때 흔히 이 장갑을 많이 써요. 안에 천이 덧대어져 있어서 뜨거운 것을 반죽을 만지기 아주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장갑이에요. 고무장갑 같은데 좀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나중에 떡을 쪄서 아주 뜨거운 떡을 만질 때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쫙 만들어서 진열해놔. 자, 이렇게 올리고. 자, 얘들아, 제가 지금 오일을 좀 준비했어요. 생식용으로 좋은 올리브 오일을. 손에 약간 이렇게 바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찰지기 때문에 손에다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갑을 끼고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두 가지 반죽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와. 이것은 뭘까요? 색깔이 현미. 이건 현미예요. 제가 현미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러니까 화상 방지용 장갑이 없는 경우에는 면장갑을 끼시고
그 다음에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 그래서 5분 할 때 그 장갑. 그리고 여기 바닥에도 바닥에도 이렇게 오일을 좀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 바른 손으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칠해주시면 반죽이 끈기가 생기고 더 찰지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팥 안동을 만들어주면 일이 빨리 끝나겠죠. 자. 발로 밟아도 되세요? 그래도 되긴 해요. 비닐봉지가 터지면 어떻게 발에 다 묻겠다. 그렇지? 내가 이걸 손으로 직접 만질 경우에 굉장히 뜨겁지만 많이 달라붙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고.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제가 꿀가루를 장갑을 끼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아니, 그냥 장갑 끼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일회용 장갑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식어서 많이 뜨겁지가 않거든요. 아이들 실리콘 매트에도 이렇게 약간 오일을 펴서 발라주세요. 이것을 너희들이 똑같은 크기로 자, 자르는 스크래퍼라는 것이고 12개로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서 시작하면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반으로 나눠서. 그래, 반으로 나눠서 6개, 6개로 해서 12개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뭐든지 똑같이 해야 돼요. 정답 만들 때 해봤는데. 그래서 같은 등분으로 6등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다 했으면 잘라, 다 했으면 얘를 따로 해줘야 돼요. 네. 저 같으면 아마 그냥 잘랐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한번 이렇게 금을 그어보네요. 자, 밑에도 오일을 한번 발라줄까? 안 발린 거 같은데.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 팥 안동으로 만든 찰떡이 성공했다 그러면 더 응용하셔서 안에 과일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딸기 있죠? 통딸기. 딸기를 하나를 잡으시고 이 팥 안동으로 딸기를 감싸세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딸기 찹쌀떡이 되죠. 일단 이거 한번 성공을 해보셔야지 딸기를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됐어요? 네. 아, 잘한다 너희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한번 해봐. 동그랗게 한 다음에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펴보세요. 이게 자꾸 비닐이 돌아가. 비닐이 돌아가? 자, 손으로 펴봐요. 동그랗게. 손으로 편 다음에 안에 팥 안동을 하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꼭 잡아주세요. 그냥 이게 좀 더 크게 펴야 돼. 좀 더 크게 해야 돼. 한번 봐주세요. 가운데 잡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다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끝으로 요렇게 오므려줘. 그 다음에 동글동글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동글해야 돼요? 꼭 동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동그란 모양이 제일 예쁘니까. 그럴까요? 쉽지가 않아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면지야, 땅에다가 놓고 한번 해볼래? 그렇게 놓고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모양도 예쁜데. 그런 모양도 괜찮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모양으로 한번 해봐. 다 한 거는 여기다 놔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놔주세요. 아, 하고 싶은 모양으로 하면요. 하고 싶은 모양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실 어떤 모양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 창의력을 생각해서.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그 정도 해서 좀 작으니까 작은 앙금을 넣으면 돼요. 아, 난 맛있는 게 좋아. 맛있는 게, 염질이 큰 게 좋아요. 큰 앙금을 넣고 싶어서. 자, 저는 옆에서 그냥 계속 반죽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조물딱 하면서. 재밌어요. 이렇게 반죽하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찰지고. 자, 그래서 이 반죽도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시장에서 사먹는 찹쌀떡 너희들 먹어봤어? 네, 너무 달아요. 하얀 가루가 묻혀져 있지? 네. 그 하얀 가루가 뭘까요? 퀴즈예요. 도. 도? 도? 목 당연히 독이래요. 아니야, 얘는 독이면 사람들이 못 먹지. 연주는 뭐 같아요, 그 하얀 가루?
가루도 독자 아니에요. 그 하얀 가루는 녹말가루예요. 전분이라고 하는 녹말가루인데 이 엄마는 그 아무래도 전분보다는 건강에 좋은 어떤 다른 파우더를 이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아몬드 가루예요. 오, 맛있는데. 자, 그 파우더 자체는 이 찹쌀떡의 맛을 변형시키자면 아주 강하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만약에 콩가루를 묻히게 되면 찰떡이 아니라 인절미처럼 느껴지겠지? 네. 그러니까 이 파우더 자체는 아주 자극이 적고 향이 적은 그런 것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우 너무 예쁘다 연지야.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 엄마가 생각하는 게 아몬드 가루예요. 아몬드 가루 말고 코코넛 파우더도 괜찮아. 코코넛 가루에다가 녹차 가루나 이런 여러 가지 파우더를 이용해서 색깔 있는 그러한 파우더를 입힐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엄마가 보기에는 찰떡은 네. 다 긁었어요. 엄마가 보기에 찰떡은 동그란 모양이 제일 예뻐요. 근데 그건 이 언니가 먹으면 돼. 그리고 엄마가 먹어줄게. 내가 먹으면 되겠는데요? 그래, 그럼 이 언니가 먹어. 자, 그래서 이 엄마는 여기다가 아몬드 가루를 뿌리고요. 이 찰떡을 올려서 자 입힐 거예요. 파우더를 여기다가 충분히 이렇게 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누르면 다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맞아. 너무 찰져서 그런 거야. 예. 너무너무 찰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니야, 고무줄이 되네. 아니, 고무줄이, 정말 고무줄이 된 거 같지? 자, 하나, 둘. 아, 좋은 생각이 났다. 난 잘라볼래요. 자, 우리 아들이 잘라볼까요? 12 개를 잘라보세요. 자, 이거. 손을 바꿔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일단 오므려 주시고요. 서로 붙여주시고 잘 붙여주신 다음에 나중에 동글동글하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자, 팥 색깔이 나. 팥 색깔이 나오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 연주야. 그치? 이건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겠다, 이나나. 근데 이게 여기다 대고 엄마가 거기다가 엄마가 굽는데. 아, 그랬어? 선생님, 이게 봐봐요. 컸는데. 컸는데 봐봐요. 이렇게, 이거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어넣으면 작아져요. 아,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그래. 똑같은 크기예요. 아, 이 상태에서 콩고물을 묻히면 인절미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아. 인절미 정말 쉬워요. 찰떡보다 인절미가 훨씬 쉬워요. 이 상태에서 콩가루만 묻히면 돼요. 나도 전에 맛있는 마디하기에서 인절미 해놨는데. 오! 연주가 맛있는 마디하기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해줬어요. 거기 인절미 올려놨지. 꽃 인절미. 네, 꽃 인절미. 그래서 연주가 집에서 해먹었다고 해요. 연주 이제 11살이거든요. 작년에 벌써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대요. 자,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떡은 오히려 그냥 한국 요리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해서 아주 예뻐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보면 자 딱 나랑 챙기 그래 이현이랑 챙기 엄마 다 챙기고 자 여기 와 우리 아들 정말 단순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안에 딸기를 넣은 딸기 찹쌀떡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만들어줄게. 키위가 들어간 키위 찹쌀떡. 딸기 찹쌀떡은 이렇게 하얀 가루가 아니고 분홍색 딸기 파우더하고 코코넛 파우더를 섞어서 이렇게 옷을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팥 앙금 색깔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보이니까 훨씬 더 좋다 얘들아. 햄색이 팥 앙금이 보이는 것 같은데 더 먹음직스러워요. 하얀 거에 팥 앙금 보이면 더 먹음직스러워. 맞아. 하얀 거에 그렇게 보이면 더 먹음직스럽겠지? 아, 네. 자, 이것은 서로 잘 달라붙으니까 서로 이렇게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자, 하나를 더 해줄게. 엄마가 이제 꽉 찰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또 아몬드 가루를 뿌려줄 테니까 여기다가 또 만들어봐. 저는 아이들 반드시 요리 방송을 하면 참 바빠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되니까 아주 바빠요. 근데 이 흰쌀이 흰쌀보다 더 탁 많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cm 컵을 다 만들었다. 하나씩. 자, 우리 연주는 여기다가 요거를 잘 묻혀봐. 아몬드 가루를 잘 묻혀보세요. 엄마, 여기 꿀? 우리 아이들이 참 별난 모양의 찰떡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 맞는 거 몇 개만 여기다 한번 놔봐, 얘들아. 이거. 제일 잘 맞는 거. 너희들이 보기에 제일 예쁜 거 잘 만들었다. 생각되는 거 여기다 놔보세요. 얘도 엄마 얘는 이렇게 그 정말 예쁘다. 얘가 또 예뻐해요. 아몬드 가루를 송송송 더 뿌려주면 좋겠다. 그치? 안 달라붙게. 나 여기서 잘 붙여. 이제 장갑을 벗고 해도 돼. 와, 장갑을 벗고 해도 돼요 이제. 네, 끼고 싶어요. 남편이 갔다. 자, 우리 예뻐 보이는 것만 여기 좀 한번 놔볼까? 이거 예쁜데. 놔보세요. 네, 예뻐 보이는 거 놔보세요. 얘네 여기는 예뻐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모양이 좀 제 각각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든 만두예요. 만두요? 만두요? 와, 엄마가 지금 이걸 봤거든. 이걸 보고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내가 만든 거. 자, 너무 예뻐 보이는 찰떡. 자, 다 됐어요? 아니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러니까. 우리 이 엄마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엄마의 예쁜 맛. 예쁜 또 만드래요, 엄마가. 예쁜 찹쌀떡. 한번 보세요. 이것은 현미로만 만들었어요. 흰떡으로만, 흰쌀로 만들진 않고, 자, 현미쌀로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찰떡을 만들어 봤어요. 여름에 이걸 냉동실에 넣어 놓고 먹으면 아이스크림! 떡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찰떡은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말랑말랑한 이런 떡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얼었을 때 드시면 정말 맛있는 떡 아이스크림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꼭 한번 해보시고 이 떡을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주 기분이 좋겠지? 너희들도 받고 싶지? 네. 그래서 이 엄마니 오늘 만든 떡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우리 먹자. 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요리는 꼭 한번 실습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또.